그러게요, 이거 느낌이랑 이거 제대로인데요? 어, 뒤에 지금 아직 여운이 남아서 손이 떨고 있어요. 방송 처음이라서 그래. 떨고 계십니다. 다른 춤 가능해요? 자, 보여주세요. 오! 백업 스핀! 행사 때 같이 다니면 뻥 쳤을 것 같아요. 지금 행사 말씀하셨는데 네. 이분들이 런던 올림픽 행사에 초청이 돼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고 들어온 로봇계의 한류스타 K-POP 댄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아니 그게 맞으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들께. 어? 와, 맞네 맞네. 와. 맞네 맞네. 한국 엔터테인먼트 로봇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약간 긴장해서 발자자 떨고 있긴 한데. 네. 그러게요. 네, 니엘씨. 저기 눈에 빛이 나는 물고기가 있는데. 어? 눈에 빛이 난다고? 어디요? 오, 저 물고기. 저 뭐야, 뭐야? 아니. 저거는 물고기가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 잠깐만요.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되세요? 말 말도 안 되지. 지금 이게 지금 물고기라고요? 이게 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저 수족관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네. 로봇 물고기라고 합니다. 오, 진짜 전선 뭐야? 안에 전선. 야, 신기하다. 이거 여기 제가 한번 조심해, 조심해요. 잡아보세요. 조심하세요. 어떻게? 괜찮아요? 잡았어, 잡았어. 오. 어, 살았어. 잡아보세요. 어, 큰거 잡으셨다. 와, 꼬리가 있어. 꼬리가. 와. 오, 진짜 물고기 같아. 진짜 물고기 같아. 대단해요. 아니, 진짜 살아있네. 사실 그 지금 수족관 안에 들어있는 로봇 물고기가요. 네네. 여수 엑스포 한 조선해양 로봇관에 전시됐던 피로라는 한국 로봇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최첨단 방수 기술로 물 속에서도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요. 몸에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도 자기가 잘 알아서 피해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대담하게 조정도 가능하죠. 맞습니다. 예. 피로야, 가라. 아, 참 굉장히 즐겨 계시는데 네. 오늘 특별히 국내 최초 로봇 기술 전문가이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손흥희 박사님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희 박사님! 아니, 박사님 어떻게 모셨나요? 국책연구소에서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잘 봤습니다. 아마 보시기에도 로봇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완구형 로봇을 넘어서 K-POP 후속에 아마 K-로봇이 될 것 같은 와. 그런 정도의 그 엔터테인먼트 로봇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요. 네. 네. 아마도 이제 물속에서는 저렇게 이제 수중 로봇 경기도 생기지 않을까. 와, 이런 생각이 들 멋져요. 정도로 너무 멋지죠. 예. 디자인도 훌륭하고 기능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게 예. 이렇게 보는 관상용을 떠나서 오히려 학습적으로는 예. 멸종된 어류를 로봇으로 대체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죠. 학습용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물론입니다. 많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1번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죠? 퀴즈 똑같아요.